오늘은 예절 교육을 한다고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었죠. 그래서 오늘은 배꼽 손 인사가 아니고 공수하는 인사를 할 거예요. 네, 남자들은 어떤 손이 올라간다겠어요? 오른손. 여자는 왼손. 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공수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해요. 자, 공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번에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아빠 바지의 비밀에 대해서 했죠? 생각나요? 아빠 바지가 길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짧아졌어요. 근데 아빠가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화 안 내셨죠? 그래, 아빠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화를 안 내셨어요. 아주 큰 소리로 웃으셨죠? 그런데 그 아빠 시연네 가족은 전부 몇 대가 살고 있었어요? 3대. 3대, 맞아요. 할머니 1대, 엄마 아빠 2대, 또 수연이와 남동생 3대가 살고 있었죠? 3대가 살았지만 전부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빠는 화를 내지 않고 큰 소리로 웃고 그 가족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요, 옛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소지왕이 어떻게 해서 까마귀가 무슨 도움을 주었길래 은혜를 갚았을까? 우리 궁금하죠? 네. 다 같이 이야기 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 이야기 속으로 출발! 자, 씩씩하게 큰 소리를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바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옛날 먼 옛날 신라라는 나라를 소지왕이 세우기 위해서 있었어요. 소지왕은 신라를 아주 아주 강하게 세우려고 열심히 했죠. 정월 대보름날 소지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천천연못을 나들이를 나갔어요. 참으로 아름답구나. 천천연못을 바라보면 소지왕이 말했어요. 그때 신하가, 전하, 이 연못은 여름이 되면 연꽃이 덮여 더욱 아름답사옵니다 하고 신하 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답답한 궁궐을 나와서 보니 정말 좋구나. 소지왕이 웃으면서 처음으로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신하가, 나라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히 계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자 소지왕은, 그러나 나는 나라를 걱정 안 할 수가 없구나.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신라라는 나라는 힘이 약하여 다른 나라에서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많았어요. 탐내는 사람이 많아 소지왕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늘을 턱 바라보겠는데 갑자기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아니, 저것은 무엇인고? 신하들이 바라보니까 은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새 한 마리가 날라오고 있었어요. 아니, 저것은 까마귀가 아니더냐? 소지왕이 깜짝 놀래 바라보니까 까마귀 한 마리가 은빛 상자를 불고 날아오고 있었어요.
까마귀가 은빛 상자를 소지영 앞에 턱 떨어뜨리면서 푸드득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고? 소지왕이 은빛 상자를 손에 들고 말을 했어요. 가만히 햇빛에 이렇게 보니까 은빛 상자가 하얗게 너무너무 빛났어요. 이 상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자 같구나. 그렇사옵니다. 이 상자는 인간 세상께 아닌 것 같사옵니다. 그러자 소지왕은 그 상자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그마한 글씨가 보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 상자를 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어찌 된 일인고? 사람이 죽는다고? 소장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상자를 열어야 될지 꺼려야 될지 궁리를 했어요. 궁리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이 상자를 열으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니 이 상자를 열지 않겠다고 소지왕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은 달랐어요. 이 세상에서 임금님은 한 분뿐이고 또 신하는 여러 사람입니다. 이 글에는 임금님은 한 사람인 임금님을 뜻하고 두 사람인 신하를 말하는 것이오니 이 상자를 꼭 열어야 됩니다. 어서 상자를 열으십시오. 나이가 많은 신하 한 분이 말했어요. 그래서 소지왕이 허허 그거 참 맞는 말 같군요 하면서 그 신하의 뜻에 따라서 그 상자를 열어봤어요. 열어보니 그 안에 자그마한 종이에 또 글이 써 있는 거야. 왕의 방에 가면 검은 고 상자를 쏘아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소지왕은 빨리 가봐야 되겠구나 하고 신하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달려서 왕의 방에 딱 가자 왕은 화살을 하나 견주면서 턱 견주고 저기 있는 검은 고 상자를 쫙 쏘았어요. 그러자 제대로 정확히 검은 고 상자를 쏘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 검은 고 상자가 퍽 하면 쓰러졌어요. 거기에 웬 남자 한 사람이 나왔어요. 소지왕과 또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찌 된 일인고?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방까지 찾아왔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라고 임금님이 소리 높이 지르면서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그때 거기에는 누가 나왔었냐면 그 왕이 되고 싶어서 궁궐에 있는 궁녀와 짜고 그 왕의 방까지 왕이 없을 동안에 방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 검은 고 상자에서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왕이 찾아오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 덕분에 살아난 거죠. 까마귀 덕분에 살아나서 소지왕은 까마귀가 나를 살렸구나. 그러니 이 까마귀에게 내가 어떤 보답을 해야 될지 여러 사람이 아는 거 있으면 다 말을 해보시오. 그러자 그 신하들이 우리 임금님 삶도 살렸지만 우리 신라를 살린 일입니다. 그러하니 우리 밥을 해서 우리 까마귀들에게 이 밥을 나눠주면 어떠합니까? 하고 말하자 임금님이 오 좋은 생각이요. 그렇다면 우리 정월 대보름날 밥을 해서 까마귀에게 선물을 하고 나눠 먹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찹쌀밥에 거기에다 밤, 대추, 잣, 호두, 콩 여러 가지를 넣어서 약밥을 만들었어요. 약밥을 만들어서 까마귀에게 선물을 하고 또 많은 사람과 나눠 먹기도 하고 했던 이야기예요. 소지왕은 그 까마귀 덕분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 까마귀지만 비록 동물이지만 그 동물한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약밥을 해서 나눠줬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까마귀에게 은혜를 갚은 신라 소지왕이라고 그랬죠. 이 까마귀가 먼 데서 날아오면서 은빛 상자를 물고 와서 소지왕을 살렸죠. 그래서 소지왕은 이 상자 속에 있는 그대를 해가지고서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지왕은 이 상자를 나중에 열어봤죠. 열어보니까 거기에 가서 방에 가서 왕의 방에 가서 검은 거 상자를 쏴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 이 소지왕은 그 까마귀 덕분에 살아났기 때문에 밥을 지어서 나눠줬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 혹시 동물들 키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요. 뭐 키워요? 저요. 뭐 키워요? 사슴벌레. 사슴벌레. 또 친구는?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가 집에서 어떤 걸 좋은 일을 해줘요? 똥 싸는 거 밖에서 싸요? 어, 또 친구는? 강아지를 키워요. 아, 그래요?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면 강아지는 엄마 손에, 식구들 손에 열심히 이렇게 걷어주죠. 그래서 그 강아지는 집에 다 나가고 나면 아무도 없죠. 그러면 집에서 집을 지키고 있죠. 외부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막 지저대면서 못 들어게 하고 또 우리 식구들이 다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반갑다고 막 꼬리치고 쫓아오죠. 그래서 그렇게 강아지도 그 엄마 아빠가 열심히 키우는 대신 그런 은혜를 해주는 거예요. 소지영이 방에 가서 이 활을 쏘게 됐죠. 바로 여기가 검은 거가 서 있어요. 검은 거 있는데 이 멀리서 활을 쏘았지만 검은 거 상자를 제대로 딱 정확하게 뚫었죠. 그러자 거기에 누가 나왔어요? 그 속에 검은 고 상자에 누가 있었어요? 검은 고 상자에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소지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소지왕을 죽였던 거예요.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 덕분에 살게 됐죠. 까마귀 덕분에 살게 됐어요. 자, 우리 사파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할머니가 준비 하나 한 게 있어요. 뭘 준비했느냐. 우리 은빛 상자가 나왔죠. 그래서 은빛 상자를 준비를 했어요. 은빛 상자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면요. 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상자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상자를 누가 물고 왔어요? 까마귀가 물고 와서 임금 앞에 탁 떨어뜨렸죠. 그래서 보니까 햇빛에 이걸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런데 이 상자를 열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두 명이 죽는다고 했죠. 그래요. 그래요. 안 열으면 몇 명이 죽는다고 했어요? 한 명. 그래서 이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진짜 뭐라고 안에가 써있나 볼까요? 네. 그래요. 이 상자를 어디가 뚜껑이더라. 정말 이 상자 안에 글씨가 나올까요? 자, 그러니까 나왔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이 상자 안에 왕의 방에 있는 검은 고 상자를 쏴라 그렇게 써 있죠? 네. 그래서 임금님이 검은 고 상자를 쏘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사람이 나와서 임금님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까마귀 동물이지만 해줬다, 임금님을 살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우리 이거 원래 이건 하는 거 아닌데 오늘 할머니가 특별히 오늘 추석도 되고 해서 약밥을 하나 준비했어요. 약밥이 친구들 뭔지 아시죠? 네. 약밥을 준비했는데 자, 약밥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약밥 다 먹어봤죠? 이 약밥은 우리는 할머니는 어려서 엄마가 정월 대보름날 약밥을 만들었어요. 약밥을 만들어서 밥을 갖다가 대문 밖에 갖다 버리는 거야. 엄마 그거 왜 거기다 버려요? 하니까 엄마께서
그것은 까마귀 밥이란다. 어? 까마귀 밥? 그게 무슨 까마귀 밥이지? 그렇게 그냥 흘러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할머니도 아, 까마귀 밥이 이래서 까마귀 밥 약밥을 만들었구나 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 가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엄마들한테, 아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 까마귀 밥이 이렇게 약밥이래요 하면서 까마귀가 임금님을 살려가지고 임금님이 이 약밥으로 보답을 했대요. 그 이야기 한번 해줘보세요. 그럼 엄마, 아빠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그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마치고 우리 마치는 손일을 할 건데 손일은 씩씩하게 할 수 있죠? 자, 이야기 마치는 이야기 준비!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종고 두 눈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자, 예쁜 손 공수.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추석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